대한민국의 야구스타 황재균과 인기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지연이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자산 규모와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이번 이혼 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재산 분할 금액은 어떻게 책정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연은 걸그룹 티아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연예인입니다. 티아라는 한때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로 인해 지연은 각종 광고, 음반 판매, 해외 투어, 그리고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지연의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로 이 아파트는 현재 약 11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명품 자동차, 주식 투자, 그리고 각종 개인 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연이 소유한 차량으로는 약 20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이 있으며 고급 주택 외에도 제주도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한편 황재균은 KBO 리그에서 다년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야구 선수로 그의 수익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그는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로 막대한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이후 한국으로 복귀한 뒤에도 꾸준히 상위권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그의 연봉은 약 50억 원에 달하며 그 외에도 각종 광고 계약과 스폰서십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재균의 자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에 위치한 210억 원 상당의 대저택입니다. 이 집은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넓은 정원으로 유명하며 야구계 동료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황재균은 최근 고급 수입차인 람보르기니를 구입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차량 컬렉션은 약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혼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재산 분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전 개인적으로 축적한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나 차량, 그리고 투자 자산들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연의 경우 결혼 후에도 꾸준한 연예 활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황재균은 야구선수로서의 수익과 함께 여러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린 만큼 이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이혼에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황재균이 소유한 대저택과 지연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가 핵심 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번 이혼 소송에서 간통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간통이 입증된다면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역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티아라 팬들은 지연의 이혼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그녀가 이번 일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황재균의 팬들 역시 그가 이번 이혼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길 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인 만큼 팬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그 끝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설이 처음 불거진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황재균과 지연은 결국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공식적인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이번 이혼 소식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쩌다 이렇게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처음 이혼설이 터졌을 때만 해도 황재균과 지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들의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른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연의 법률 대리인인 최윤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혼설이 다시 불거진 것은 황재균이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이혼 신청 후 SNS에서 결혼 및 커플 사진을 삭제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이혼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남겨졌던 사진들이 이번 발표와 함께 삭제되며 이들의 이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재산 분할 금액입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이번 이혼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연이 활동하면서 쌓아온 재산과 함께 황재균의 야구선수로서의 수익도 고려되어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이혼에서 황재균 측이 간통죄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간통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들이 간통죄로 인해 추가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간통죄가 입증될 경우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으로 인해 파혼 또는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 배상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이혼 과정에서 간통이 이슈로 떠오른 만큼 황재균과 지연의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간통죄가 입증될 경우 황재균 측에서 지연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상금의 규모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간통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대중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법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균과 지연이 이번 이혼 과정에서 과연 배상금을 얼마나 지불하게 될지, 이들의 법적 싸움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팬들은 이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결혼 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쌓아온 이미지가 이번 이혼으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혼 소식에 대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이혼 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황재균과 지연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동안 이들이 쌓아온 사랑과 추억은 분명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은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활동과 삶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두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재산 분할과 간통죄 배상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으며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과연 황재균과 지연은 이혼 후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혼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